만나러 가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을 아예 보시지를 못했잖아요, 엄마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언제 좀 준비가 되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어머니 산소 가서 뵈러 가세요. 네. 풍자 씨가 어떤 모습이어도 어머니는 자식으로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쵸, 그쵸. 네. 아, 진짜. 너무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 꽤 많이 돼서, 오래돼가지고. 한 번도 뭐 엄마가 보고 싶다, 뭐 그립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표면상으로. 그랬었는데, 아, 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내면이 뚝 서가지고 그걸 아픔을 마주할 날이 쌤 당연히 오겠죠? 그럼요. 네. 네. 오늘이 작은 시작입니다. 네. 네, 이제 은영 매직을 뿌려주실 시간입니다. 네. 매직을 뿌려주실 은영 매직 나갑니다. 풍자야, 이제 나를 좀 품자. 아, 네. 라임 오, 아, 네. 뭐야? 오, 네. 야 라임. 주네요. 뭐야 이게? 고마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풍자 씨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저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봄이야, 봄이야. 오. 이제까지 참 열심히 꿋꿋하게 잘 살았어.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또 어떤 시선으로 봄이를 대하든 그냥 봄이는 열심히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 너무 귀하고 소중해. 건강을 좀 돌보고 이제는 자신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동생들도 잘 돌보지. 그러니까 좀 휴식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다 봄이야. 애썼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야, 아 엄마가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체가 안 되는구나. 네. 아. 저희 방송 꽤 괜찮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울어. 역대 가장 많이 우신 분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많이 우는 사람도 있어요.